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 민원 전화. 수화기 너머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욕설이 들려옵니다. 야! 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통화가 정리가 이제 확인을 안 해드릴게요. 야! 응? 야, 이 빨리 참고. 속이 편해지는 거야. 한마디 하지 마. 근데 도망을 안 갔다. 시민님, 플로스는 어떤 문의로 지금 전화하셨습니까? 아, 진짜 다른 여자를 싫어. 아, 진짜. 야. 네, 시민님. 야. 욕설하시면 저희가 상담이 어렵습니다. 야. 상담원은 무차별적인 폭언에 당황스럽지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시고 이러는 와중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욕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런 걸 이렇게 수긍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저도 같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같이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게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최근 대기업 임원이 항공사 승무원을 폭행해 보직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는 직종의 노동자를 뜻합니다. 전화상담원부터 판매원, 승무원, 은행원까지 직종도 다양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언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을 얻기가 쉽습니다.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은 불면증, 스트레스성 우울증, 불안증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20 다산콜센터는 지난해부터 민원관리반을 확대 편성하고 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는 악성민원인 4명을 법원에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고 민원관리반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 경고조치, 계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서비스 직군 노동자 가운데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직군인 만큼 기업 내부적인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범위한 전사회적 캠페인 수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기업 내에서도 변화의 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각종 서비스 매뉴얼의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